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데,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한 멸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과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내 소원과 기대의 대상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신앙으로서는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싸움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함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이런 맥락의 표현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성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에 무게의 차이가 나는 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합니다. 여기 언제나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인생의 고단함은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 허다한 우상들이 뿌리 뽑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늘 반복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고백하지만 아마 어느 시대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언제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는 무게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곤 한다는 사실입니다.